전문가 연결해서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기업을 보면 좋을지 이야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식디자인연구소의 박정식 대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오늘 시장에서 어떠한 기업들 보고 계십니까? 네, 그린 케미칼, 솔리드, 한성 크린텍, 인지 소프트를 보고 있는데요. 그린 케미칼은 화학물질 및 화학 제조 및 판매를 하고 있는 업체이고, 에톡시레이트, 에탄올라민, 그리고 디메틸 카보네이트, 아크릴 레이머 모노버 등을 제조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 국책과제를 통해서 이산화탄소를 고부가치 소재로 생산을 하고 있는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전환 기술을 개발을 하였기 때문에 이 9.1 국회에서 온실가스 배출권 시장에서도 증권 시장처럼 자기 거래와 위탁 거래가 가능하도록 근거를 담은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을 개정안이 의결이 되었기 때문에 이 탄소 배출권 관련주로 부각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수급도 조금 강하게 붙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일정 부분 조정을 받았을 때 접근을 하게 된다면 추가적인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솔리드입니다. 유무선 통신장비 제조업체인데 무선 통신 중계기를 주력으로 국내 및 해외 통신 사업자를 대상으로 LTE 5G 등 이 통신 환경을 위한 다양한 장비를 개발하여 납품 중에 있는 회사입니다. 특히 이제 올해 처음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새해 첫 행보로 이 서울 서초구 삼성 리서치를 찾아서 이 6G를 포함한 차세대 통신 기술 동향과 대응 방안을 점검을 하였습니다. 이날 방문에서 6G 통신기술 개발 현황, 국제기술 표준화 전망, 6G 및 5G 어드밴스 등 이 차세대 통신기술 트렌드를 살펴보았기 때문에 6G 관련주로 솔리드가 부각을 받은 모습인데 마찬가지로 수급도 좀 강하게 붙어있는 상황이고 눈에 띄게 실적도 상당히 좋게 발표가 나고 있는 그런 기업으로서 마찬가지로 일정 부분 좀 조정을 받게 된다면 추가적인 매수를 통해서 추가적인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한성 크린텍입니다. 환경 설비 및 건설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인데 담수, 순수 및 초순수 등 고객사가 필요로 하는 용수 공급 설비뿐만 아니라 이 고객사에서 발생하는 폐수, 폐기물 적법 처리, 재이용, 재활용 설비, 처리 설비, 설계, 제작, 설치, 시운전 등 이 전 과정을 EPC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자회사들을 통해서 이 환경 관련 오수 및 폐수 처리업 그리고 환경 시설 O&M 사업 부분 그다음에 온라인 정보 제공업 이런 것들도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제 외형적 성장이 나타나고 있는 기업인데 좀 눈에 띄는 것은 일본이 독점하고 있는 초순수 설비를 국산화에 성공을 하였고 이 반도체 원재료 공장에 이 초순수를 성공적으로 공급을 하면서 추가적인 성장 가능성도 내비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닥권에서 처음으로 상승력이 나오고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분할 매수를 통해서 약간 중기적인 상승도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매수가는 1630원에서 1570원 사이로 분할 매수 관점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 라인은 한 1500원, 목표가는 짧게 1900원 정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인지 소프트입니다. 소프트웨어 솔루션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고 IT 서비스 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 광학 문자 인식 기술 및 전자 서식 기술을 바탕으로 한 이 디지털 창구 시스템 및 이미지 시스템, 비대면 본인 확인 솔루션 등 이 금융권, 은행, 증권사, 보험사 대상으로 소프트웨어 솔루션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이미지 시스템 솔루션과 비대면 본인 확인 솔루션인 경우 국내 1금융권 및 2금융권을 통틀어
최고의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고 신규 사업으로는 서버 기반 인식 솔루션 사업과 로보틱 프로세스 자동화 솔루션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인터넷 전문은행 K뱅크에 출자도 한 상황입니다. 이 조직 개편을 통해서 AI 사업을 최근에 강화를 하고 있고 이 머신러닝 기술을 활용한 AI 인식 솔루션과 그리고 AI 이미지 인식 플랫폼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AI 이미지 인식 플랫폼 사업인 경우 일단 우리은행의 공급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 연내 다수의 고객사로 확보를 하면서 추가적인 성장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이 기업인 경우 좀 급등력이 나오기는 했지만 다른 이제 인공지능 관련 소프트웨어 업체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부각을 덜 받았고 영업이익도 흑자를 내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좀 일정 부분 조정을 받았을 때 18,700원 이하로 우리가 분할 매수 관점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손절라인은 17,000원 정도 제시해드리고 목표가는 23,000원 정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